요즘 격투 게이머들 사이에서 에보 2020 사태로 인해 시끌벅적하실 겁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온 것도 그리 좋은 사건은 아닌데 에보의 공동 창립자이자 CEO였던 조엘 쿠엘라의 성폭행 폭로, 이른바 미투 사건으로 인해 세계 격투 게임 중 최고 권위의 대회가 완전히 취소되어버렸죠. 그런데 이 미투 사건이 에보의 한 게임 종목의 미투 운동에서 파생되어 나온 빙선의 일각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아직도 이 미투 폭로는 지속되고 있다는 것. 대난투 슈퍼 스매시로부터 시작하여 에보의 취소까지 불러온 이 사태를 낱낱이 파헤쳐봅시다. 때는 2020년 6월 29일 대난투 씬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첫 번째 트윗이 업로드됩니다. 내용인즉슨 자신이 뉴욕의 프로선수 작셀의 전 여자친구이고 자신의 나체 사진을 작셀에게 보냈었는데 이 사진을 작셀 선수가 인터넷에 유포하여 해당 사진이 결국 자신의 지인들 또한 알게 되어 심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이죠. 문제는 해당 여성이 당시 16살의 미성년자였다는 점으로 해당 여성은 사과를 요구했지만 작셀 선수는 무시로 일관했고 결국 해당 트윗은 244개의 리트윗을 통해 난투신 전역에 퍼져나갔으며 결국 작셀 선수는 대난투신에서 영구 제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재 에보까지 취소를 만들게 된 미투 운동의 폭발적인 기폭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작셀 선수가 그다지 유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그 기폭제는 바로 이 다음 사건에서 터지게 됩니다. 7월 1일, 7월 2일 2020년 하반기에 난투신을 뒤집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연달아 터지게 됩니다. 먼저 7월 1일 2016년 당시 14살의 대난투 프로게이머 소년이 대난투 전문 e스포츠 캐스터 시니파이의 성폭력을 폭로합니다. 시니파이는 2016년부터 활약한 여성 스매셔로 지금은 대난투 e스포츠 해설자로 더 유명하기도 하며 워낙 인지도가 높았던 터라 팬들의 실망이 극에 달했고 2016년 성폭행 당시 프로선수 와디의 여자친구였으며 다음 해인 2017년 와디의 공개 청혼을 승낙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난투씨는 충격의 도가니였습니다. 해당 선수에게 불건전한 터치를 하는 영상까지 공개되며 여론의 압박이 심해지자 결국 시니파이는 아직까지 별다른 해명 없이 완전히 잠수를 타게 됩니다. 물론 해당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을 통해 앞으로 모든 대회 행사에서 영구배를 당하게 되었으며 전 약혼자였던 와디 또한 완전히 손절을 한 상태로 보입니다. 다음날인 7월 2일은 자기 자신의 거짓된 삶에 대한 폭로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정말로 유명한 두 명의 남자 프로선수가 엮여 있죠. 7월 2일 대난투 프로선수였던 캡틴 잭은 자신의 거짓된 삶에 지쳤다는 트윗을 하게 됩니다. 벌써 1만이 넘은 리트윗을 달성한 트윗의 내용은 자신은 대난투 유명 프로선수인 NRG 소속의 나이로와 잠자리를 가졌으며 해당 일을 은폐하기 위해 입막음용으로 총 2,625달러를 주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죠. 해당 사건은 캡틴 잭이 15살, 나이로가 20살 때 있었던 일로 해당 사건이 있었을 당시 캡틴 잭과 나이로가 했었던 행위를 캡틴 잭의 지인과 디테일하게 나눴던 대화 내용까지 공개하여 말 그대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연이어 다음날 7월 3일 또 다른 프로선수의 폭로가 이어집니다. 국내에서도 유명한 T1 소속의 엔타이 선수 또한 이번 미투를 피해가지 못했는데요. 엔타이 선수와 미성년자 간의 잠자리 파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틴더라는 어플을 알고 계신가요? 해당 어플은 해외에서 남녀 간의 가벼운 만남을 주선해주는 어플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해당 어플을 사용한 엔타이 선수가 만난 여성이 하필 미성년자였다는 것이죠. 물론 엔타이 선수는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이 사건 외에도 2017년 추가 폭로문이 나오게 되며 T1에서 퇴출과 동시에 난투신에서 영구 제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날 7월 3일 대난투신의 역사를 쓴 인물인 전 대난투 프로게이머 선수였던 제로 선수의 폭로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로 선수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자신의 소견이 남긴 글을 올렸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영구 제명을 받았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그들을 존경했었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타깝다는 개인적인 소견이었죠. 허나 이 트윗 직후 한 여성이 입을 떼기 시작합니다. 해당 트위터의 내용은 과거 여성이 15살 시절 대난투 프로선수일 때 난투 유저들의 합숙 장소에서 제로 선수가 공공연히 야한 영상을 틀어놓았으며 자신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었다라고 말이죠. 직후에 제로 선수의 해명문과 함께 스카이프, 페북 대화로그 등을 공개하여 반박하였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하였으나 제3의 인물의 등장으로 분위기는 또다시 과열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레펜 선수의 등장으로 말이죠.
레펠의 트윗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로가 하는 말은 모두 거짓이다. 제로는 합숙소에 사람이 많을 때에도 야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틀었으며 해당 여성이 합숙소에 들어오기 전에도 늘 같은 행동들을 했었다. 적어도 해당 여성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얻기 위해 이와 같은 거짓 사실을 늘어놓진 않았다. 그 말이죠. 이후에 사실 공방을 가리던 중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제4의 인물이 또 한 번 등장하게 됩니다. 해당 여성은 자신이 14살 때 제로의 팬으로서 제로와 스카이프를 통한 채팅에 성공했다고 밝혔으며 스크린샷 공개를 통해 제로 선수가 해당 여성을 내 거, 우리 자기, 우리 고양이 등으로 부르며 자신을 유혹했고 가장 최악인 건 얼음으로 자위하는 것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요구하며 거절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청했던 사실과 스크린샷을 그대로 폭로했죠. 스카이프 채팅을 통해 희롱당했던 여성의 지인도 추가 증언을 하며 제로 선수를 압박하자 결국 제로 선수는 모든 의혹을 인정하고 위에 두 여성 이외에 또 한 명의 다른 여성에게도 성희롱을 했다고 자백하며 유튜브, 방송 등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약 30명의 전, 현직 탤런트 프로 선수들과 시니파이와 같은 e스포츠 해설자인 D1 또한 성폭행 및 성희롱 폭로를 통해 해외 난트 프로씬은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 있지만 아직도 미투 운동을 통해 유명 선수들의 추악한 진실의 폭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규모 대난투 미투 운동이 진행되며 아직도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선수들도 있고 완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선수들도 있으며 시니파이처럼 그냥 잠수를 탄 사람도 있습니다. 에보의 대표였던 조엘 쿨러는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해외의 대난투 씬이 추악한 얼굴을 뒤로한 채 프로 선수로서 메이저 대회의 e스포츠 해설자로서 오만방자한 양반들 제대로 반성하시고 앞으로 다신 이런 불명예스러운 사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난투신은 아직 미약하고 작습니다.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한국 난투신에 커진다면 그 파급효과는 정말로 상상 이상의 타격이 되겠죠. 부디 몇몇의 부끄러운 사람들로 인해 대난투를 플레이하는 모든 분들을 욕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미스터로빈이었습니다.